이제 보세요. 이제 음식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칭따오 맥주, 예, 조개. 이게 칭따오, 중국의 칭따오 맥주가 생산되는 지역이 해안가던가 하여튼 그런데 거기 분들이 이 맥주도 좋아하지만 거기 해산물 조개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전 세계 단위 면적당인가 해서 통풍 환자가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칭따오라고 합니다. 칭따오 맥주. 우리가 이 통풍 환자들이 제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음료입니다. 예, 맥주, 흑맥주. 그래서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 칭따오 맥주, 캔맥주, 맥스, 우리나라 그 맥스, 클라우드, 뭐, 일본 것도 있네요. 아사이, 네, 하이네켄, 카스, 뭐지? 아유, 잘 모르겠다. 그리고, 수많은 병맥주들, 다 먹어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이게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코리아를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 김치, 된장, 갈비, 치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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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은 S호텔 홈페이지에 이제 이쁜 이렇게 딱 이쁜 그림이 있더라고요. 이제 따온 건데 물론 안 하겠죠. 맛있어 보여요. 젤 안 좋습니다, 젤. 고 지방, 고 단백의 맥주. 맥주 함유가 제일 높거든요, 퓨린이. 조개, 고퓨린의 맥주. 맥주, 맥주. 이걸 딱, 여기 있는 사진들을 가급적이면 통풍 환자라면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꾸. 그럼 맥주만 그러냐? 양주, 막걸리, 응? 소주. 얘들은요? 얘들도 그래요. 맥주만큼은 아니고 맥주에는 이런 효모가, 맥주, 메가, 효모,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가죠? 그걸로, 아, 효모가 아니라, 효모, 뭐 있죠, 그것이 유난히, 퓨린이 많은 음식이에요. 그, 곡류예요. 그래서 맥주가 유난히 그런 거고, 그 메가, 이 메가 효모에 의한 맥주에 의한 퓨린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알코올 자체가 이인요를 하면서 동시에 유릭애시드 요산을 우리 몸에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이뇨작용을 하면서. 소변 말이 없죠. 이뇨작용. 그러면, 상대적으로 탈수가 되는 거고, 탈수가 되면 우리 몸은 상대적으로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맥주가 제일 안 좋지만 이런 모든 알코올들이 다 우리 체내에 통풍 수치를 좀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이제 색깔이 있는 유색 주류, 알코올 주류가 그 조금 더 그런 게 높다고 해요. 다음 볼까요? 그래서 나온 게 짠 포도주. 그래서 어떤 분들 어떤 연구에 의하면 포도주는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해요. 포도주는. 근데 어떤 연구는 또 포도주도 알코올이고 왜 영향을 안 미치냐, 미치지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서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알코올은 다 해가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맥주나 소주를 맥주나 그 맥주나 막걸리나 그런 거를 마실 때는 우리가 주로 먹는 안주가 그죠? 순대, 돼지고기, 삼겹살, 또 치킨, 아까 그 조개, 새우 막 그런 거랑 먹고 포도주는 치즈, 과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야 같은 알코올인데 맥주 먹고 소주 먹고 막걸리 먹고 그러면 통풍이 더 생기는 것 같고 포도주 먹을 때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 같은 알코올에서 다 해로운 거는 해롭다기보다도 어쨌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그때 같이 먹는 안주,
음식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알코올은 조금은 나쁜데, 같이 먹는 안주, 음식을 조절을 하면, 그렇게 그냥 맥주 빼놓고는 그냥 한두 잔씩은 해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보면은, 주의 음식 중에 이제 주의 식품, 허용 식품인데, 사실 주의 식품이 어딨고, 허용 식품이 어딨어요. 다 먹어도 되지. 조금, 주의 식품이어도 조금 덜 먹으면 되죠. 많이 덜 먹어야 되나? 덜 먹으면 되지. 보면, 이제 피린이 100g당 이제 육류 내장, 우리가 신장, 간, 뭐 신장, 혓바닥, 뭐 육즙, 돼지 고기 삶은 국물, 생선도 이제 멸치, 고등어, 정어리, 청어 이런 등푸른 생선, 멸치도 그렇고 가리비 조개, 조개 중에서는 가리비 조개가 좀 많다고 그래요. 거위. 통증이 심할 때는 제한. 이거 봐요. 평상시에 제한하는 게 아니라 통증이 심할 때 제한하라는 거예요. 중간 정도 퓨린이, 퓨린. 육류, 가금류, 생선류, 조개류, 콩류, 강낭콩, 안두콩, 뭐 쭉 있네요. 버섯,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버섯, 시금치, 아스파라거스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소류의 퓨린은 그래도 급성 발작에 같은 퓨린이라도 좀 영향을 덜 미친다. 그리고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는 게 퓨린이 좀 적은 거. 뭐 달걀, 치즈, 저지방 우유, 곡류 중에서도 이제 오트밀하고 전곡류는 빼고, 그리고 과일, 채소 중에서도 앞에서 말한 버섯, 시금치, 아스파라거스를 뺀 이런 음식들은 좀 허용이 됩니다. 이게 보면 100g당 함유량 이렇게 있잖아요. 맥주 효모가 다른 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3000. 말린 새우, 말린 멸치, 다시마, 쭈쭈쭈 있죠. 이 다시마도 좀 높은 거예요. 그리고 뱅어포, 무슨 포포포포, 그리고 표고버섯 쭉 있네요. 정어리, 돼지 간 쭉 있어요. 소 간. 그래서 이 맥주 효모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비교 불가. 절대 왕.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음식은 그냥, 아, 저런 것들은 내가 통풍 환자라고 하면 조금은 덜 먹어야겠다, 조금 줄여야겠다, 절대적으로 안 먹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잘 알아서, 난 귀족이니까, 난 황제니까 내가 알아서 절식을 해야지, 운동하면서, 그런 마인드로 하루 종일 배가 고라가지고서는 그냥 무조건 막 먹는다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하는데, 보세요. 피린이 매우 많은 음식들입니다. 곱창, 간, 염통, 이건 간, 대장, 곱창, 어떤 순대, 이거 보면 갈비탕, 국물이죠. 고기 국물. 이거는 내장탕, 이죠? 내장탕이죠? 이런 건 피린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통풍이 수치가 많이 높거나, 통풍 발작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 부위가 계속 어리어리 쓰리쓰리 하다. 그러면 이런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찰칵,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림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뭘 그림을 표시할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등 푸른 생선, 뭐, 정어리, 고등어. 우리 이제 고등어, 간고등어 많이 먹잖아요? 드세요. 드시는데, 내가 그런 위험이 조금 감이 안 좋다. 그리고 검사를 해봤는데,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좀 많이 높다. 그런 데는 조금 자제하시고, 다시마, 멸치가 한 그릇에 있네요. 다시마, 멸치로 국물을 냈네요. 다시마, 멸치, 이렇게. 이런 것도 내가 좀 주의해야 될 시기에는 좀 줄이는 게 낫겠다. 이런 이제 멸치 무침도, 볶음도, 멸치 볶음도 그렇고, 이거 보면 만만치 않게 있는 음식들입니다. 홍합. 홍합 많아요. 홍합이 많고, 이런 가리비에 많습니다. 새우도 만만치 않지만, 이 홍합 가리비에 많고, 나머지 조개들에도 많은 퓨린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조개 먹을 때는 어떻게 먹죠? 그냥 무제한으로 먹죠. 있으면.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런 음식도 퓨린이 많더라. 짜잔. 지금 다 맛있는 것만 나와요. 마른 뭐 새우, 대하, 구이, 마른 새우 볶음. 잠시만요. 네, 어쨌든 이런 새우, 그죠? 가재 이런 거, 아,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죠.
이런 것들도 휘린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통풍 환자고 내 몸에서 지금 수치가 높고 통풍 발작이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은 그때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음식 문어, 낙지, 쭈꾸미 이런 연체 동물, 특히 이제 마른 오징어, 방건 오징어, 마른 오징어가 퓨린 함량이 좀 높다고 해요. 높다고 하고 그리고 오징어 순대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조심해야 돼요. 예, 증상이 있으면 다들 가슴 아픈 소세지, 햄, 각종 소세지와 햄,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가 좋아하는 베이컨. 예, 베이컨. 저는 통풍 환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의록을 만들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풍 환자분들은 좀 가슴 아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근데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드시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절해서 드시라는 거죠. 적게. 예, 안 먹는 거랑 또 먹을 수 있는데 적게 조절해서 먹는 거랑은 틀리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한두 끗도 없이 살이 이렇게 찌지만, 통풍 환자분들 조절해서 찌면, 조절해서 드시면 오히려 더 건강도 생각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나한테 포지티브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볼까요? 표고버섯, 아스파라거스, 뭐 시금치, 콩나물,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지. 숙주나물 맞죠. 예, 이런 것들도 퓨린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있는 그 음식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여기 보시면 이런 식물성 퓨린은 통풍 발작과는 관계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과식해도 되는 건 아니고, 왜, 퓨린은 퓨린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된 거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통해서 뭐 괜찮다, 식물성 퓨린은, 이렇게는 얘기는 했지만, 다만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퓨린은 퓨린이니까 좀 그래도 적게 드세요, 남들보다는, 이렇게 결론을 내겠지, 그죠? 아시겠죠, 그죠? 해물탕에 조개구이, 뭐 재료들이잖아요. 굴부터 새우, 뭐 가재,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남들 먹으면 안 되고 여기서 조금씩만 먹어야지, 이렇게 전체적인 양을 줄여야지 다이어트도 하면서 통풍 발작도 예방을 하면서 요산 수치도 줄이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맛있어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해산물이지만, 해산물이 조개나 각박류 같은 거 좀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에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그게 많지 않죠. 삼겹살, 이것도 돼지고기네요. 이거는 소고기에 버섯, 소고기에 조개구이. 이걸 딱 보면 우와 맛있겠다, 소주 한 잔, 아니면 맥주 한 잔, 포도주 한 잔, 뭐. 그런데 통풍을 있으신 분들은 과식하지 말자. 그리고 주의하자. 예방약도 좀 먹자. 이 정도로 귀결을 해서 조절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철저한 음식 조절을 통하여 혈중에서 낼 수 있는 혈중 요산 수치는 1에서 2 정도, 2, 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약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물 치료로는 금방금방 쭉쭉쭉 내릴 수가 있거든요. 미미한 거죠. 다만 통풍으로 이미 진단받은 환자에게서는 이런 음식을 통한 급작스러운 일리의 변화가 이런 급성 통풍 발작, 주무실 때 떼굴떼굴 굴르거나 며칠 동안 그냥 발을 붙잡고 아파하거나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통풍이 있으신 분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까지가 이제 음식,
통풍의 치료에 있어서 본인이 조절해야 되는 것과 그중에서 이제 음식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한 설명이었어요. 시간이 꽤 되네, 35분.